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는 시승기가 아닌 돈승기라고 해야 되죠. 여기 오게 된 곳은 바로 뒤에 보이시는 네, BMW 드라이빙 센터죠. 친구랑 간 적 있을 거예요. 5시리즈 시승 때 M택시 드리프트를 예약했었거든요. 한번 보고서 해야겠다. 정말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동차 유튜버로서 이런 걸 한번 해봐야죠. 아무튼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요. 어제 비까지 내려가지고 진짜 많이 부는데 일단 안에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좀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다 찍겠다고 했는데 사진으로만 찍었으니까요.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저 충전기도 있고 일단 들어가 보죠. 일단 QR코드 스캔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안이 굉장히 넓네요. 진짜 넓습니다. 저는 40분쯤에 예약을 했었거든요. 아직은 9시 13분이니까 저 사실 BMW야 시승을 많이 했으니까 안에 타보고 그러진 않을 건데 매장이 넓긴 넓어요. 여기 쪽에는 미니도 있고 여기에 뭐 X4랑 X5 아니지 X6지 아니네. 정신 좀 봐. 롤스로이스 모터카도 있고요. 4시리즈도 보입니다. 네, 이게 컨버터블인가 봐요. 아무래도 레이저 라이트 들어가 있고 M4 컨버터블 시승한 적 있었죠? 아주 예전에 블루그 시절 때. 그런데 이번 4시리즈 신형도 엄청 기대가 되네요. 한번 시승하게 된다면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5시리즈고 이건 BMW 오토바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BMW 오토바이도 타봤다고 하지만 와 진짜 멋있는 오토바이들 바이크 엄청 많네요. 저도 물론 바이크 면허 딸까 생각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엄청 반대하시는 바람에 안 되네요. 바이크랑 그 자동차 시승기 같이 올리고 싶은데. 여기 오토바이 있는 곳 가면 밖에 7시리즈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트랙 코스 가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와 어차피 저도 이따가 저기로 나가게 될 것이지만 저기 위가 그때 친구랑 구경했던 곳이죠. 저는 안에 둘러보진 않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W야 전시장 시승기로 많이 하게 될 것이니까 안에 타보진 않을게요. 와 생각해보니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보다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완전 천지 차이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은 잽도 안 되네요. 진짜 규모가 커가지고 컨버터블 JCW도 나중에 시승 한번 해봐야죠. 여름에 한번 대차 가능한지 휴가 때 물어보려고요. 여기 그때 둘러가서 친구가 뭐 좀 사갔죠. 뭐 여기 잘 아는 곳이죠. M타운 신사용님 영상도 봤고 그러니까 와 이게 M4구나. 확실히 키드니 그릴이 뚫려있네. 레이저 당연히 들어가있고 역시 M 하면 이런 휘 안 나올 수 없죠. 골드 캘리퍼에 완전히 다이아몬드의 날카로움을 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비슷한 느낌. 시승차 들어오게 된다면요 M4도 해볼 거예요. 카본 사이드미러는 아니네. 외관도 그냥 그렇게 많이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시승하게 될 거니까. 이게 M3고 근데 이거만큼은 휠이 이렇네요. 뭐 그리 다를 게 없고 야 완전 카본 파츠네요. 카본 파츠. 뭐 M파크랑 쿠페야 초창기 때 시승해 본 적 있으니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나중에 한번 이것도 시승차 들어오게 된다면요 다시 해볼 거예요. 파크랑 쿠페
여기가 이제 우리 위치고. 와, 트랙이 엄청 넓습니다. 진짜 트랙이 넓어요. 뭐 아무튼 여기서 잠깐 영상을 마칠 거고요. 곧 있으면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프로그램이 여기 있나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백종원이요. 면허증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엔텍스 예약해주셨죠? 예. 아, 근데 면허증 확인 괜찮고 바로 뒤쪽에 동의사 있거든요. 동의사. 아, 동의사요? 뭐 여기서 동의서도 이건 다 써야 되네요. 이렇게. 바로 목디스크가 신단계라는 거 어떠시죠? 예예. 저희 5분 전까지 라운지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까지 받게 되네요. 일단 대기하는 동안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신사용님 그 와이프분은 하고 나서 웩 했다는데. 일단 저도 가방 메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옷은 이렇게 벗어두고요. 땀 엄청 날지 모르니까. 예, 여기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죠. 이렇게 불러주네요. 예. 승 차량 앞부분 잘 빠져줍니다. 앞자리에 편하게 탑승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이 뒷자리에 좀 이거 좀 놓을게요. 아,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아니네요. 네, 연식 변경 모델로 봐주시면 돼요. 아, 연식 변경이요. 아, 여기 유튜버들 많이 오나 봐요. 보통 공휴일이나 행사를 할 때 예. 많이 오기도 하고 신사용님도 받고. 네. 네, 맞아요. 오셨어요. 네, 안전벨트 착용했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차 타이어 갈로 들어가가지고 드라이빙 센터는 저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BMW는 많이 시승해 봤거든요, 솔직하게 그 전시장에서. 근데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자, 지금 만나시는 차량은 이제 엠택시의 M5입니다. 이제 엠택시는 저희 드라이빙 센터 트랙 안에서 네. 좀 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주행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립 주행의 형태로 네. 해서 연속으로 두 바퀴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핸들링 구간에서 드리프트 주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 주행과 드리프트 주행의 두 가지 형태를 몸소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코스 진입하실게요. 엠택시 코스입니다. 가볍게 이제 한 바퀴 가이드랩 진행하면서 이 트랙의 네. 구성을 잠시나마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간 지점에서 제가 속도를 올리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때부터 속도를 올리면서 페이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2.6k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2.6km. 네. 그리고 가속 구간 두 가지 그리고 선의 구간이 총 17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 코너에서 진짜 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이드랩 수준의 네, 느낌을 이제 받으시게 될 건데 조금 있다가 이제 좀 더 속도 올라가면 이 느낌은 좀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저도 공도에서 BMW 많이 타봤지만 이렇게까지 코너를 돌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랙의 특징이기도 한 부분이 이런 선의 구간이 좀 더 타이트하고 그리고 네.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속 구간에서 이제 드리프트 주행으로 통과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끼익스럽다. 선전하네요. 아이고. 현재 이 차량의 경우에는 네. 608마력입니다. 아, 컴페티션은 아니네요. 네, 노멀이기도 하지만 연식 변경 모델이기도 하고요. 최대 토크는 76.5kg 포스미터에 원래 이 모델부터는 이제 사륜구동으로 나왔는데 네. 현재 이제 자세 제어 장치가 해제, 이제 DSC 오프 상태에서는 구동 배분을 후륜구동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잠시 뒤에 이 차량에 보실 주행의 모습은 후륜구동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물론
정도에서 후륜구동을 해볼 리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요. 네. 정도는 안전의 우선이니까 네. 권유드리기가 쉽지 않은 모드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서킷 드라이버 아닌 이상 그렇죠. 여기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나오면서 속도 올리겠습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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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브레이크 밟을게요. 네. 우와. 우와. 근데 이 차량은 이 노멀이긴 하지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오, 와우, 진짜 엄청나구나. 네. 자, 브레이크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열을 식혀준다는 게 엄청 빠르고 제동 성능도 그렇죠. 이야, 이걸 이렇게까지 느껴볼 줄은. 와, 맙소사. 야호. 굉장히 이 사이즈 자체가 육중한 네.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타이트한 구간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잘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M5 별명이 슈트 입은 야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걸 신사용님이 왜 비룡질 놓는지 알겠다. 저도 신사용님 영상 봤거든요. 아,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 구독자거든요. 아, 저도 신사용님 고향에서 만나 뵌 적 있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먹길 잘했다. 신사용님 와이프가 헛구역질을 따져. 그 정도라고. 야호. 손이 굳어가지고. 자, 한 번 더 브레이크 밟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 와우! 이야! 와우! 하지만 자동차 유튜버면 이런 건 경험은 한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자, 지금 이 느낌이 네, 그립주행의 느낌입니다. 아, 그립주행. 와우, 그렇다면 이거 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석지선? 이런 거 베테랑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제가 이 엠택시를 담당한 지가 올해가 2년 차 되거든요. 와우, 2년 차. 어, 이야, 이야, 이야. 여러분들 집중하게 해야 드려야 되니까 웬만해서 비명은 안 지르려고 하는데. 엠택시를 먼저 해보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먼저 해보기 전에. 맞습니다. 그래야 BMW의 진가를 알 수 있고 석킷에 대한 자신감을 늘려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십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을 해보셔도 좋지만 이걸 먼저 해보라고? 네, 맞습니다. BMW에서 제시하는 펀 드라이빙의 모습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와우. 만약 M5 시승차가 전시장에 들어온다면 해볼 것이지만 다시 이렇게 브레이킹 찾는 건 안 될 것 같네요. 네. 공부니까. 자, 이제 이어서 앞에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리프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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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요? 와, 이걸. 와, 이걸. 와, 핸들링 능숙하신 것. 어우, 대단하시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지금 지금 속이 울렁울렁한데 만약 저도 먹고 왔다면은 으악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지라고 한번 으악 했더니 김밥이 나왔어. 지금 여기 땀난 머리 아파. 와이프 어떻게 해요 진짜? 근데 그러고 있다가 왜? 했더니 김밥이 조금 났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도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네. 이제 공복에 좀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얼마 전에는 M550i를 시승했었는데 네. 야우, 이렇게까지 경험해본다는 게 야. 그 차량도 되게 이제 같은 베이스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출력은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배기음 자체도 다르잖아요.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광고는 보셨을 수도 있어요. M5 CS가 아, 네. 그거 인스타에 많이 봤어요. 네. 물론 한정판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궁금한 차량이기도 하고 뒷자리가 이제 버킷 시트가 들어간 게 예, CS는 네, 맞습니다. 저 이제 M4 CS를 시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 예전 F바디 성수 거기서. 아, 다음에 이제 기회 되시면 네. 저희 신형 M3 M4도 런칭을 했어요. 예, 그걸 G바디 네. 네, 런칭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 두 차 정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로 M 드리프트 등등 해봤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봐야겠습니다. 오프로드 등등 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이제 아침을 안 먹었으니 식사를 해야죠. 이렇게 M 드리프트는 이렇게 끝나네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렸던 것 같고요. 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하필이면은 좀 안타깝게 됐는데요. 식당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11시에 열고 지금 현재 9시 잠깐만 9시 10시 됐나? 지금 엠택시가 아까 9시 40분 했으니까 딱 10시거든요 이거 기다리려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식사는 어쩔 수 없고 아무래도 딴 곳 가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 뭐 아무튼 지금도 속이 울렁울렁한데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팬맷이었습니다.